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파주 운전과 남양주 별내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습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발주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일 이어진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 들어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작년의 두 배가량에 달했습니다. 특히 최근 4일 동안에만 전국에서 10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는데 표본감시체제에 잡히지 않은 사례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최대 1억 3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범정부 TF도 출범했습니다.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첫 영장 기각 후 한 달여 만으로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11억 원에 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.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중국을 향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주 후반쯤 한반도가 있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. 기상당국은 태풍 영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